청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 후보 국세청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의 경우는 1차 보충. 국세청은 그간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에게 국세청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납세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세 행정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도움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모든 신고 납부 절차도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마음으로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납세 서비스 재설계, 미래 전략 수립 등 국세행정 전환을 위한 2대 추진 전략에 이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4대 분야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최상의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납세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새롭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억울한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 경제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무 검증 부담을 감염 사망 진정 단계까지 적극 감축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근로 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 체납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민생 침해 탈세, 진화하는 신종 역외 탈세,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의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 추적 조사와 함께 해외 징수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2만여 국세 공무원의 역량을 모아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새로운 공직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국세 공무원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당당한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국세청장이라는 소임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국세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